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신비와 저의 본명 은비, 은비 그리고 엄지를 따가지고 비비지가 됐고요.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비비지? 조금 이상한데? 라고까지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진짜 비며들었어요. 너무너무 귀여운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매력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워낙 또 멋진 길을 걸어왔다고 저희끼리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새로 개척할 길도 정말 멋지게 걸어보고 싶어서 더욱 좀 더 단단히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좀 더 후회 없이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더 뭔가 실력과 그런 뭔가 이런 마음 가짐들을 좀 더 갈고 닦고 했던 시간들을 더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두 번째 데뷔를 하게 되면서 정말 연습생 때 데뷔를 준비했던 것보다도 더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준비를 하고 연습을 했는데요. 이게 정말 한 번 데뷔를 했었던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뭘 알고 하는 느낌이라서 더 뭔가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항상 저희끼리 열심히 하자보다는 잘하자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데뷔 앨범 타이틀곡이 밥밥인데 거기에 밥을 따서 빔 오브 프리즘 이렇게 앨범명을 지어주셨어요. 저희 멤버들의 조금 다양한 빛이 좀 나는 그런 느낌과 과 좀 다양한 색깔을 담은 그런 진짜 매력 있는 앨범인데요. 좀 보컬적인 부분도 좀 다채롭게 채워봤고 그래서 멤버들의 좀 컬러와 빛을 강조한 그런 좀 트렌디한 비비지만의 음악을 좀 담은 그런 앨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타이틀곡이 정말 많이 바뀌었었는데 이번에 앨범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또 셋이서 보여주는 첫 번째 앨범이다 보니까 어떤 색깔을 보여드려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타이틀곡이 안 나오던 와중에 저희가 밥밥을 듣자마자 이 곡은 첫 번째 저희의 비비지의 데뷔곡으로 정말 딱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곡이었습니다. 퍼포먼스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노래도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아주 킬링 맞아요. 포인트가 정말 많은 그런 곡이라서 사실은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눈을 떼지 말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포인트 안무 혹시 알려주세요. 네, 저희 후렴 안무는 밥밥이 약간 터지는 이런 발음이잖아요. 그것처럼 안무도 밥밥 Just feel the music, pop pop, that's right, pop pop.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6명이서 활동하다가 3명이서 뮤비를 찍으려니까 그 진짜 잘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멤버들이 뭐 개인컷 찍고 이럴 때 잠깐 뭐 눈을 붙이거나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이 멤버가 개인컷을 찍고 있으면 나는 다른 거 준비해야 되고 엄청 뭔가 이렇게 눈 붙일 새 없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뮤비 촬영 현장이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자친구의 음악은 약간 심금을 울리는 그런 감성에 적게 하는 그런 음악을 조금 했었다라면 비비즈는 조금 몸을 흔들게 하는 그런 음악을 좀 통통 튀는 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밥밥으로 봐서는요. 제가 사실 처음으로 걸렸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제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속상했는데 약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뭔가 계기이기도 했고 약간 건강관리를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마냥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몸 건강하시고 주의하시고 그리고 비비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비비지 앨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